총명합니다. 저는 늙은 피가 끓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이 자리에 오면 마음의 위안이 왔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깃발을 보면 마음이 풍어내립니다. 박근 출신의 고국 애국 프랑카드를 보면 마음의 위안을 받습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결코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전진한다,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일제 말기도 보고 6.25도 보고 인민군도 보고 치료비 소장을 하는 적군도 봤습니다만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정부 가운데 현재와 같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마음대로 끌고 가는 이런 정부를 처음 봤어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집권하고 끝나고 하는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를 처음 봤어요. 안 돼,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피가 끓어. 그런데 일파만파 현장에 오니까 그나마 위안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극기 깃발, 성조기 깃발, 저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일파만파 회원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대단히 마음 위안을 받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을 무한정으로 신뢰한다고 하는데 뭘 보고 신뢰한다고 하는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인간 도살자 아니에요? 도살자 인간 도살자 아니에요? 민족 상장 지원장의 손자 아니에요? 손자 그 어떻게 해서 신뢰를 합니까? 나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비핵화 회담 어떻게 진전되는지 제 실시간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될런지 안 될런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체제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북 국가 안보 체제를 서서 다 허물받았어요. 이게 이적행위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국방 안보 강의는 제가 전문이 아니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소재가 없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5분이라도 말씀드린 것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이고 명예이고 자랑이 대한민국 경제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불쌍해요. 이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경제개발에 한 성공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명예이고 자존심이고 자랑은 경제예요. 경제.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에 대한민국 경제 지표는 전부가 다 꺾였어요. 전부가 다. 엊그제 통계청에서 나온 산업활동 지표 보셨겠습니다만은 투자, 생산, 소비, 수출 다 기사가 다 꺾였어요.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1년 동안 펴면서 서민경제 살리고 공정경제 활성화시켰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통계청에서 엊그제 발표한 산업활동 5월 통계를 보면 은 투자, 생산, 소비, 수출 다 꺾였어요. 하나도 살아난 게 없어요. 하나도. 이거보다 조금 전에 지난 5월 통계청에서 5월달에는 가계소득 동향을 보고했어요. 가계소득 동향을 보고했는데 이게 또 기가 차. 5월달에 가계소득 동향을 보면 소득이 가장 낮은 20% 여기는 가계소득이 줄고 소득의 상위 20% 대폭 올라가는 월 천만 원이 넘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소득 왜곡이에요. 소득 왜곡. 문재인 정부가 친서민 정권 공정경제 해가지고 소득을 소득분배 개선한다고 했습니다만 1년 동안에 이렇게 소득이 악화된 정권이 없어요. 소득 하위계층은 소득이 더 줄고 소득 상위계층은 대폭 1000만원, 월 소득이 1000만원 올라갔어요. 또 5월달에 고용통계 동향 나와요. 5월달에 고용통계 동향 그거 보세요. 지난 5월달에 보면 취약계층 영세기업, 자영업 일자리 다 날라갔어. 취약계층, 영세기업, 자영업 일자리 다 날라갔어. 언론이 뭐라고 보고 평가했습니까? 고용 참사, 고용 참사. 문재인 정부는 친노동, 친노동, 노동 세력을 도와준 친노동, 노동 존중 사회 건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나는 친노동이다 하고 선언을 하셨어요. 저는 친노동. 그러면서 뭘 해서 친노동 하는 거예요? 노동 존중 사회 건설을 한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최저임금 대폭 올려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했어요.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총액 임금 범위 확대해서 나와요. 친노동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이에 저도 분배는 악화되고 일자리는 참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모든 전문가들이, 통계청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대폭 상승으로부터 일어나, 분배 악화가 일어나고 고용 참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무슨 말씀이야? 최저임금 검정 효과가 90%라고 말씀했어요. 최저임금 검정 효과가 90%라고 말씀했어요. 대통령. 왜 그렇게 그런 엉터리 말씀을 했을까요? 참모들이 통계 조달하기 탐나. 마지못해서 엊그제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하고 일자리 수석을 문체 파면한 게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러고도 그렇게 문체가 하고도 아직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빡빡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두목이에요. 최근에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소득주도 정책을 끌고 가겠다고 했어요. 제 안목으로는 이거 계속 끌고 가가지고 우리 경제 지표가 꺾어진 거에 살릴 방법이 없어요. 살릴 방법. 그래서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보고 대한민국 경제가 불쌍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가 불쌍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불쌍해진다는 건 뭡니까? 대한민국 희망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국민의 편익이 없어진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친노동, 노동을 편중해서 자본 반자본 반시장으로 간다는 건 뭡니까? 대한민국 기본 바탕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회주의로 가는 거,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길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지표가 꺾인 것을 보통 준비한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다. 나는 대통령이 만사 제쳐놓고, 대통령께서 만사를 제쳐놓고 경제성장 지표가 꺾인 걸 이걸 진단을 해서 되살리는데 국력을 총 집중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40년 동안 경제기자만 했기 때문에 정치는 뭐 군사나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한민국은 전혀 싹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만 경제를 발전시켜가지고 글로벌 10, 베스트 10에 올라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1년 동안의 경제 지표가 변화한 과정을 보면은 계속 망하고 있어요. 계속 침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너무나 불쌍해. 지금 노동계에서는 지금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만은 경제에서는 유부분 입에서도 말을 못해. 시장에서는 시장 원리가 있습니다만 반응을 못해요. 이런 나라가 이 시간 현재는 없어요. 미국은 뭡니까?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죠.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경제, 미국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법인세 20몇% 대폭 깎아버려. 해외 나가면 기업이 소득 세금 깎아가지고 중국 수입 제품 전부 판폭장 다 듣고 한국에서 미국에 나와있는 기업들한테 대형 투자하시오 해가지고 삼성, 현대, 하나도가 대형 투자 다 하고 있어요. 아메리칸 포스트야. 미국 제일기. 한미 동맹이 있습니다만 한국 방위도 돈으로 따죠. 돈으로. 이렇게 경제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 원리에도 맞지 않아가지고 경제기업 다 꺾고 기세를 다 꺾고 이걸 1년 동안 이렇게 망쳤는데 임기 동안 계속하면 대한민국 다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불쌍하다는 생각 때문에 경제 재살리기 캠페인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일파만파 회원 여러분들 앞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요. 이 자리에 태극기, 성종이, 깃발, 각 국민에서 나온 국국 깃발 이걸 보고 대한민국에도 망하지 않고 전진하고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